결출의 시간 특선 라이브. 예. 요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좋아요. 예. 아 홍기 씨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뮤지컬이 뭔가요? 당연히 마타하리 아니겠습니까? 저 이용기와 함께 마타하리들의 남자들을 만나보시죠. 김성식, 윤소호, 최민철. 어서 오세요. 아 멋지다. 자 잘생긴 손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아, 일단 이렇게 사이에 앉힌 것부터가 제가 굉장히 불리한데 지금. 안녕하세요. 마타하리에서 라울 대령 역할을 맡고 있는 최민철입니다. 라울 누구야? 라두 대령 역할 맡고 있는 최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마타하리에서 아르망 역할을 맡은 윤소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소호. 네, 안녕하세요. 저도 같이 마타하리에서 아르망 역할을 맡은 배우 김성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성식 씨는 나오셨어서 이제 오랜만에 보내 한 2년 만에 뵙는데. 네. 그러니까 라떼 아모르. 라떼 아모르요? 라떼. 네, 라떼는 그랬다니. 그렇죠. 네. 아니 괜찮습니다. 뭐 이런 흔히 있는 일이라서요. 예, 저도 괜찮아요. 예. 네. 아니, 네. 네. 아, 최민철 씨 처음이신데 어떠세요? 아 예. 실제로 보니까 되게 굵고 선이 멋있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되게 멋있어요. 네. 생각보다 착한데 되게 나쁘게 봐가지고. 아, 뭐 그건 역할이 그러니까 뭐 그랬었던 네. 것도 있는데 워낙에 선하시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예, 예. 너무 잘해주시고 너무 편하게 해주세요 상대방을. 근데 저도 처음 봤을 때 무서워가지고. 다들 너무 경계하니까 너무 좀 무서워가지고 더 좀 착하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럼 말을 안 시키니까 저한테. 근데 미소를 딱 지으시니까 너무 푸근해 보이고 좋으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컬처 분위기 어떤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고요. 이렇게 공개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는 또 처음인데 되게 그냥 좋은 데 나와서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소극장 같고 느낌. 네네 맞아요. 예. 소호 씨도 처음이신데. 네 저 처음입니다. 아, 잘생겼어요. 잘생기셨어요. 에이. 감사합니다. 예. 제 친구 별명이 있거든요. 왜요? 뮤지컬계 아이돌이에요. 아. 네. 이게 또 잘생긴 외모. 저도 아이돌이잖아요. 저는 근데 이제 저는 꼬리 수식어가 너무 많아요. 뭐 아역 배우부터 시작해서 뭐 아이돌 밴드부터 시작해서 많아요. 많은데 저는 뮤지컬계의 아이돌이라고요 저분이? 네 그쵸. 아이돌 나이는 조금 지난 것 같고 이제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재밌네요. 아니 윤소호 씨 잘생기셨어 진짜로. 아 감사합니다. 네. 뮤지컬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이제 11년 정도 됐어요. 아 네. 오래되셨네. 네. 와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굉장히 끼도 많고 근데 진지해요. 진지해 또. 네. 아 또 진지하신 분이구나. 네 약간 처음에는 이 성식 씨가 굉장히 재미없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네. 소호 씨가 진지한 편이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볼 때 홍기 씨도 만만치 않거든요. 홍기가 진지하다고? 아 저는 진지하면 저는 오히려 진지하다 그러면 행복해요. 그래? 나를 그렇게 봐주시고 있구나. 와. 일단은 이거 홍보합시다. 예. 네, 좋아요. 마타하리 이제 공연은 올라갔죠 이미? 네. 예, 저 잠실에 있는 샤블러떼 시아터에서 하고 있죠. 언제까지 합니까? 8월 15일까지. 8월 15일? 네. 8월 15일까지 와, 하고요. 네. 광복절까지. 5월 28일 날 시작했으니까요. 네. 엊그저께 시작했네요. 네, 맞아요. 저희도 이제 막 모든 페어들이 이제 한 번씩 다 돌았어요. 이제 진짜 시작했고요. 8월 15일까지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근데 저는 오늘 공연이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 민철이 형님이랑 이제 옥주현 씨와는 처음이에요. 아 오늘이 아, 뽑을 맞추는 게 그래서 아마 저는 오늘 첫 공 같은 느낌이에요. 기대되는데요. 네. 와. 하지만 제가 또 컬투쇼로 하기 위해서 목 완전 풀고 갑니다. 예. 네. 한번 잘 나올 거야 오늘 잘 풀고 가고. 아주 좋아요. 와 네. 주현 씨한테도 안부 좀 전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고 뭐 어떤 작품이 워낙 유명한 작품이긴 한데. 네. 작품 소개를 누가 오늘 담당이 누구시죠? 작품 소개인 윤소호 씨께서. 예. 지금 정한 것 같은 느낌이죠? 네, 지금 정해졌고요. 네. 저희 뮤지컬 마타하리는요. 마타하리라는 여성의 인생을 다룬 작품이에요. 예. 저희는 그녀의 곁에 있는 남자들 중 한 명 한 명씩이고 마타하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네,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스파이라는 이 직책을 스파이. 네, 맡았다고 일생에 스파이라는
이중첩자죠, 이중첩자. 네. 네, 그렇죠. 그런 내용을 주아이가 주로 다뤘고 스파이의 인생을 살았음에도 또는 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녀의 인생을 다룬 뮤지컬이거든요. 네. 여기 써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면 제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와 독일의 적혀 있었네요. 이중첩자로 네. 알려진 당대 최고의 무희 네. 마타하리의 일대기를 그린 네. 뮤지컬입니다. 이게 참 좀 속상하지만 사실상 결론적으로는 스파이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 있어서 더 그 속상함과 이 여성분의 일대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잡았어요. 아 그랬구나. 네. 마타리 역할은 누가? 옥주현 씨와 그 마마무의 솔라 씨가 첫 뮤지컬을 도전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큰 역할을 맡았네. 솔라 씨는 첫 뮤지컬인데. 그러니까요. 부담스럽겠다 좀. 근데 아니 근데 너무 진짜 잘해. 겁이 없어요. 그래요? 아 진짜 그 무대에 많이 섰던 친구라 그런지 너무 잘하고 있고 처음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지금 너무 옥주현 씨는 처연, 재연 이번에 3연 다 참여했었는데 네. 솔라는 정말 저희가 이제 연습 과정에 노트를 많이 봤잖아요. 근데 거의 막바지 리허설 땐 가장 노트를 안 받고 칭찬만 받는 애였어요. 와 연출님의 노트를 받으면 그거를 정확히 다 소화해내는구나. 소화를 해서 오니까 연출님이 너무 이뻐하는 배우 중에 하나였죠. 주연 누나도 다 소화하신 주연 누나는 뭐 워낙에 처음부터 하셨던 와 근데 어떤 역할들을 이제 하시는지 같은 역할 아르망 역할을 그렇죠 세 분이 하시는 거죠? 맞아요 저희 셋과 그리고 B2B의 이창섭 씨 아 창섭 씨 까지 해서 네 명이 같은 아르망 역할을 하고 있고 아르망은 뭐 무슨 뭐 하는 남자예요? 아 묵묵히 그 여자의 곁을 지켜주는 대사가 없어요 그러면? 아니 묵묵 제가 묵음이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아, 예, 예, 예. 네. 묵묵히 딱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 끝까지 지켜주는. 그, 되게 그 당시 뭔가 이렇게 창녀라고 불리기도 하고 되게 안 좋게 볼 수 있는 마타하리를 선입견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마타하리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아 그러면 최민철 씨 역할은요? 아 저는 프랑스 정보부의 책임자를 맡고 있는 라두 대령이라는 역할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마타하리의 후원자이자 아 후원자. 예. 그리고 애인이에요. 아 애인이에요. 예,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그 마타하리를 후원하고 애인이 각국에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인데 이제 아르망이란 이런 잘생긴 청년들이 나오면서 또 순수하게 마타하리를 그냥 그런 어떤 유명 무희 뭐 그런 걸로 부르지 않고 마가레타라는 마가레타 본명 네, 본 굉장히 본질을 꿰뚫어 보는 어떤 공략을 잘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삼각관계가 돼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아 저는 이 놈들 뭐 이렇게 해서 경계하는 예, 뭐 더 이상 얘기하면 스포가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김성식 씨 아르망 역할 하시는 식르망이라고 불립니다. 식르망 네. 식르망의 넘버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 어떤 넘버 부르는지 소개는 해주셔야죠. 아 제가 부를 넘버는요 극 중에 이제 평범한 일상이라는 넘버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마타하리가 이제 제가 이제 이분을 통해서 이제 전쟁에 끌려 나가고 이렇게 더 스포가 될 것 같으니까 어쨌든 이제 마타하리와 이제 평범한 일상을 꿈꾸는 정말 다른 사람처럼 소소하게 평범하게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이런 것들 모두 악조건들이 모두 없이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 소망을 담은 곡이에요. 소망. 네. 무대로 보실까요? 아 그럴까요? 네네. 이게 뭐 초반에 나오는 노래입니까 아니면 중반? 이거는 2막에 나오는 이제 이마기. 아르망의 거의 대표 넘버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는 대표 넘버가 아니었지만 이번 시즌에 아마 더 대표 넘버가 된 것 같아요. 그렇구나. 자 박수로 청해 들어볼까요? 네. 간절한 내 기도 들리나요? 그녀만 돌려준다면 뭐든 다 할 텐데
서로의 꿈들을 나눴었던 그날로 행복했던 시간들로 돌아갈 수 있다면 평범한 일상 속에 한 번의 키스로 평생을 그려가며 평범한 일상 속에 한 번의 손길로 평생을 약속할 텐데 우리 함께 같은 길을 걷겠다고 가끔씩은 다투기도 하고 아무 일 없단 듯 웃고 마주 앉아 같이 밥을 먹고 나란히 잠들고 함께 맞는 아침 평범한 일상 속에 다른 모두처럼 살아볼 수 있다면 평범한 일상 속에 세상을 둘이서 마주할 수만 있다면 우리 둘 다 더 바랄 게 없을 텐데 아우 오 멋지다 잘했다 잘했다 잘한다 잘한다 형식이 잘한다 멋있다 아니 이 노래를 그러면 홍디도 하고 그렇죠 소호 씨도 하고 창섭 씨도 하고 야 느낌이 다 다르겠다 그죠 네 명이 느낌이 다 다릅니다 네. 우리 이진영 씨 마탈이 식르망 보고 왔어요 첫 주연인데 이렇게 잘할 줄이야 진짜 눈에서 꿀 떨어졌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본인이 좀 이렇게 반응이 무대에서 있으면 알죠 느껴지죠 아 그 막 장면 장면을 할 때는 모르겠는데 커튼 콜 때 그 확 느껴졌어요. 그게 제가 또 레떼아모르라는 그룹을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콘서트도 많이 해봤지만 이제 코로나 그룹이었어요 저희가 코로나 때 이제 만들어진 그룹이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그런 함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너무 좋았겠다. 와 제가 이번에 첫 공을 마치고 올라갔는데 정말 우리와 같은 함성을 주셔가지고. 너무 뿌듯하고 울컥해가지고 눈물이 날 뻔했는데 겨우겨우 참았어요. 진짜 너무 감사했고 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네. 무대 선 사람은 박수와 함성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아, 예, 진짜. 네, 저랑 5년 전에 레베카라는 작품. 레베카.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앙상블로 출연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닥터 지바고 할 때도 앙상블이었고 근데 제가 되게 예뻐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막 힘들어하고 뭐 대리운전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늘 제가 아 너 잘될 거다 잘될 거다 했는데 이렇게 주연으로 만나가지고 야, 너무 뿌듯하셨겠다. 네, 그래서 커튼 콜 때 그렇죠. 커튼 콜 때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나오는데 어우 제가 눈물이 다 나서 역시 따뜻하신 분이에요 우리 민철 씨. 이거 본인의 약간 이미지 어필을 위한 민철 씨 노래하세요. 네. 이렇게 갑자기? 네. 아니야 저 아니야 거 안에 있고요. 이 라두 대랑이 부르는 곡은 너 때문에라는 곡인데 아, 맞아요. 이거 원래 공연에는 좀 잘린 버전이에요. 벌스가 하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못 외워서가 아니라 이게 MR은 긴 버전 원 버전이어가지고 아, 예, 예, 예. 옆에 살짝 놓기만 하고 아유 괜찮아요. 이제. 보면대를 좀 주세요. 보면대. 예, 보면대를 주시고 너 때문에라는 노래고 이 노래는 라두 대령이 사실은 마타라에게 몹쓸 짓을 해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도 나는 사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건 아느냐 진심을 좀 화를 내면서 마타리에 대한 라두의 진심이 나오는 곡 맞아요 사랑 고백을 네, 사랑 고백이죠 맞아요. 좀 너무 화가 터프하게 고백을 해가지고 아, 잘 안 된 것 같아요 자 박수를 청해 드리겠습니다 너 때문에
너는 날 떠날 수 없어 도망칠 생각은 버려 똑바로 방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지 넌 날 혼란스럽게 하지 나도 모르는 알 수 없는 감정 넌 내 말과 행동 전부를 지배하고 있어 날 웃게 해 화나게 해 거짓말에 질투까지 네 생각만으로 날 움직여 넌 날 집착하게 만들어 혀끝에 맺힌 그 이름까지도 내 심장 다시 뜨겁게 해 위험할 만큼 너의 말투 너의 몸짓 그 눈빛과 향기까지 너의 모든 게 날 움직여 너 때문에 잠 못 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 때문에 깊이 빠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더는 견딜 수 없어 내 곁에 널 두고 싶어 왜 이제 와서 얌전 떨어 순수한 사람 어울리지 않아 어린애 장난에 취해서 착각하지마 기회 잡아 놓치지마 신성한 춤 망치지마 이게 바로 너를 지키는 일 너 때문에 잠 못 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 때문에 깊이 빠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는 견딜 수 없어 내 곁에 널 두고 싶어 멋있다 멋있다 진짜 지난 남자의 향이 느껴지는 맞습니다. 아, 지금 김희신님께서 백사장님 노래를 이렇게 잘하셨다니 진짜 백사장님. 몰랐어요. 원래 뮤지컬도 오래 하셨잖아요. 아유 오래 됐죠. 한 22년 차 됐는데 이제 뮤지컬 안 보시면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무대에서 보셔야지 진가를 아는 건데. 맞아요. 그래서 막 영화나 드라마에서 형님을 뵈는 보신 분들은 되게 무서워하세요. 맞아요. 진짜로. 늘 누굴 죽이거나 죽거나 하기 때문에 해방일지에서도 백사장 임팩트 있게 확 나왔다가 임팩트 있게 갔죠. 아까 손석구 씨 왔다 가셨는데 인사 나누셨나요? 아, 예, 맞아요. 인사 되게 오랜만에 했고 사실 쫑파티도 있었는데 그때 참석을 못해가지고 되게 아쉬웠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레베카 뭐 지방 투어도 다니면서 지금 마타리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해방일지를 되게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나 때문에 보는 줄 알았는데 다들 손석구 언제 오냐고 공연. 그래가지고 나 사실 연락처도 모르고 그냥 촬영 때만 봐 잘 모른다 그랬는데 다행히 아까 만나서 인사하면서 공연 보러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연락처도 받고 그래서 꼭 공연 왔으면 좋겠어요. 아 저도 꼭 보러 가겠습니다. 네. 아유 꼭 오세요. 아 예. 김현주 씨가 와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우리 집 침대인지 뮤지컬 공연장인지 모르겠네요. 된장찌개 먹고 있는데 찌개랑 왈츠 추고 싶다고. 와 네. 표현 좋네요. 아 선물 하나 우리 민철 씨가. 요거 잘 뽑아야 돼요. 자. 자 요거 하나 드리면서 저희는 4부로 넘어갑니다. 자 뭔가요? 발표해 주세요. 미니 인덕션. 잘 축하합니다. 야, yeah, come on. 오 좋은 거 뽑았어. 번에 이쑤시개랑 똥꼬 뽑았어요. 이거 이 선물은 누구 주는 거야? 이분 김현. 아 축하합니다. 나 주는 줄 알았네. 똥꼬 뽑았어 아네.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라 우레이로 이레이로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라 우레이로 이레이로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자, 특선 라이브 4부의 문을 엽니다. 뮤지컬 마타리의 새 배우 김성식, 윤소호, 최민철 그리고 이홍기와 함께하고 있는데 아~ 윤소호 씨가 네네네. 윤소호 씨가 소호변을 보러 가셨어요. 맞아요. 윤소호 씨가 소호변을 보러 가셨습니다. 예. 아니 근데 좀 이딴 문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자, 김현주님께서 마트 할인이요. 임팩트가 강하네요. 아, 마트 할인인데 아~ 그 네. 마트 할인이라고 마타 할입니다. 네, 장난들 치네요. 예. 8886님께서 컬투의 바다 할 마타하리가 나오는 줄 알았네요. 격투기 선수가 왜 나오는지. 마타하리. 네. 뮤지컬 마타하리군요. 맞습니다. 에이. 못 알아듣고 그냥 박상호 씨 스파이를 마타할 줄 알았던 마타하리가 스파이의 역할을 마타하지 않았던 거군요. 그래서 뮤지컬 배우분들이 마타하리 역할을 맡아서 하시는 거군요.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박상호 씨. 노력하셨네요. 네. 이딴 거 보내. 아니, 작가분이 이딴 거 보내지 말라고 이제라고. 아니, 누구는 옛날에 마타하리를 마구할타라고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서. 네. 아, 소호 씨, 이 음악이 나오는 이유는요, 윤소호 씨가 복귀하셔서.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소호변 잘 보고 오셨나요? 아, 화장실이 가까워서 참 좋네요. 화장실이 참 가깝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어, 2016년에 사실은 마타리가 초연이었고 아, 네. 2017년에는 재연을 하고 5년 만에 지금 3연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이거는 뭐 제가 오늘은 또 스페셜 MC이기 때문에 이 설명은 다른 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연, 재연, 3연 줄거리가 다 다릅니다. 아, 어떤 부분이 가장 다릅니까? 아, 초연 재연을 아 초연을 봤구나. 초연을 봤는데 이번에 3연 때 가장 달라진 부분은 굉장히 사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되게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그 처음 시작하는 우리 오프닝도 마타리 머리를 전시하는 박물관실에서 시작하는데 그것도 너무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정말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머리 잘린 머리를 이렇게 전시하는 아, 실제 네, 머리를요? 맞아요. 그게 도난을 네. 당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도난 당한 것도 사실이었고. 와. 그래서 그렇게 이게 임팩트가 강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뭐 팽르베 장관이라든지 맞아요. 뭐 이런 것들도 새롭게 만든 건데 그래서 스토리가 좀 사실에 가깝게 만들면서 좀 더 스토리가 좀 더 탄탄해지고. 아, 그래서 기존에 봤던 분들도 새로운 느낌이 들겠네요. 아예 달라요. 아예 달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되게 유명한 감독님이신데 보러 오라고 했더니 야, 우리 딸이 초연 봤는데 재미없대. 그래서 제발 좀 보러세요, 이번에. 네, 이번에는 정말 잘 바뀐 것 같아요. 가장 탄탄하게. 세트도 엄청나고 무대도 되게 화려하다면서. 자부하죠. 대한민국의 뮤지컬 세트 중에 가장 저희가 화려하지 않을까. 아니, 들어보니까 130억 들었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방 영화를 갑니다. 만들어도 어때? 지방을마다 그런 세트를 못 들고 다니니까. 못 들고 다니니까 그렇죠. 갈 수가 없어. 그게 들어가는 공연장이 별로 없대요. 맞아요. 와, 세트가 규모가. 네, 그러려면 그 공연장을 잡아서 좀 길게 잡고 공연을 해야 그래야겠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130억 들였는데 우리한테는 왜 이렇게 조금 주는지. 말씀하세요. 생방송 중에 하고 싶은 말씀을 하세요. 이 기회를 네. 통해서 대표님에게 아, 그러니까 좀 더 달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개런티로 네. 무대를 셋업한 것 같습니다. 네. 야. 근데 어쨌든 역대급으로 좀 엄청 되게 반응이 좋고요. 꼭 진짜 보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바뀌었으니까 아예 뉴 마타하리입니다.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배우들이 나서서 마타하리 이번 작품을 홍보하고 싶고 너무 좋은 작품이니까 네, 자신 있고 봐야 되겠다 진짜. 네. 우리 의상만 무려 200벌. 맞아요. 아 대박입니다. 네, 라두랑 아르망은 별로 없어요. 의상 많이. 약간 지금 보니까 군복 같은 거 입고 있는데. 네, 저희는 맞아요. 이게 제복이에요, 제복. 저희는 아르망은 또 조종사고. 아. 여기는 대령이고. 대령 그리고 네. 아르망은 소위. 그래서 이제 그래, 좀 약간 계급으로도 많이 이제 불리는 그런. 거의 의상은 마타하리 옷이 대부분이고. 그렇죠. 네, 진짜 화려하겠다, 그 마타하리 의상. 너무 화려하죠. 장난 아니에요. 아, 꼭 가야 되겠다. 네. 아. 이제 뮤지컬 주연은 물론이시고 우리 김성직 씨가 단역 배우였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화도 네. 데뷔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허, 이건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영화 몰랐어요? 예. 네. 아, 저한테 이런 거 좋은 거 얘기 안 해주잖아요. 아, 영화 촬영은 이제 얼마 전에 좀 끝났고요. 네. 네. 엄정화 선배님, 송세배 선배님 나오는 화사한 그녀라고 거기에서 이제 조연 정도의 이제 역할로 이제 하나. 첫 영화입니까? 첫 영화죠. 이야, 박수 한번 드리죠. 예. 감사합니다. 네, 영역을 넓혀가는 거죠. 그러다가 또 주연하고 그러는 거지 뭐. 맞아요. 예. 아니 그리고 올 저 처음 듣는 소식이 많네 오늘.
올 봄에 바디 프로필을 목표로 몸을 단련 중이셨었어요? 이거는 저도 금시초문. 바풀을 이거요? 앞으로 몸이 좀 하나 있는 상황입니까?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대요. 아니 목표로 저 말을 왜 더듬지? 목표라기보다는 언젠가는 제가 꼭 도전해보고 싶다고 했었던 거고 한참 좀 6개월 정도 운동 열심히 하다가 마타리 또 들어가고 나서 좀 게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다시 해서 꼭 언젠가는 찍지 않을까요? 아 그럼요. 좋아요. 네. 몸 좋지 뭐. 우리 서호 씨가 분명히 원래 이정훈 씨네요. 네 맞습니다. 왜 이름을 바꿨어요? 네 처음에 데뷔를 하고 이제 저희 회사 대표님이 그 아시는 김수로 수로 형이 대표시구나. 네, 본명은 배우를 하기는 너무 흔한 이름이다. 이정훈. 네, 이래가지고 본인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네. 수로 형이 지은 게 윤소호예요? 네 맞아요. 소호가 무슨 뜻이에요? 이제 거리에서 따온 이름인데 소호 야 미국에 있는 정말 흔히 아는 거리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런던. 전 세계에 이 이름을 가진 배우는 없는 것 같다. 이 이름을 쓰면 정말 좋은 멋진 배우가 될 것 같다 하셔가지고 네 그때부터 소호가 됐습니다. 저도 뉴욕에 소호 거리를 갔었던 적이 있는데 네네네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오 그 소호구나. 네, 저희도 처음에 저희 또 아르망 세 명이 또 같은 취미가 있어요. 뭐예요? 골프인데 골프 그거를 한번 갔었는데 이름이 정훈으로 돼 있는 거예요. 네, 제 가방에는 본명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백을 못 찾았었어요. 제가 이름을 소호로 적어놨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됐습니다. 자 윤 씨로 붙인 이유가 있죠. 이는 성은 안 건드리잖아요 원래. 네 처음에는 성이 없었고 그냥 소호였어요. 그런데 소 이름 두 글자로 정해버리니까 조금 뭔가 어감이 어색하지 않나 해서 여러 가지 성을 붙여보다가 그렇지. 윤 씨. 채택된 성이 윤 씨였어요. 네. 변 씨를 안 붙인 게 참 다행이네요. 그죠? 황소호. 젖소호. 젖소호. 뭐예요 민철 씨? 젖소호가 뭐예요? 아 죄송해요. 아 젖 씨가 이러지 말았어야 있어요? 되는데. 젖 씨가 있냐고. 젖 씨가 없죠 없죠. 아유. 2019년에 헤드윅에 참여했을 때 오, 헤드윅. 역대급 미모의 섹시하고 예쁜 헤드윅이라고 찬사를 받았습니다. 오, 우리 지금 소호 씨의 사진인데 원작자가 본인의 SNS를 올리면서 이 사람 누구냐고 너무 예쁘다고. 소호 씨예요 이게. 네. 다리 봐. 허리 없어. 왁싱한 거예요? 객선미가 엄청난데요. 객선미. 네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저런 의상을 입고 공연을 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도 많이 했었고 다리털도 있는데 많이 뜯었죠. 뜯겼죠. 아 왁싱을 했구나. 네, 많이 뜯겼어요. 헤드윅은 진짜 그 헤드윅 자체가 혼자 다 이끌어가는 공연이니까. 네 제가 했던 공연들 중에 가장 힘들었던 공연 베스트 안에 드는 공연이에요. 야 네. 네, 너무 힘든 공연인데 네. 빠져들면 거기 매니아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헤드윅. 맞아요. 그렇죠. 매니아 분들도 많으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워낙 영화도 유명하고 하니까 많이 보러 오셔서 정말 부담감이 큰 그만큼 해내면 또 값진 그런 그렇죠. 공연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성취감 있고. 네네 맞습니다. 조승우 씨 걸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아유 뭐 멋지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소호 씨 라이브 한번 들어볼까요? 그럴까? 네. 네. 라이브 준비해 주시고. 이번에 소호 씨가 부를 그 저 높은 곳이라는 노래는요. 아르망이 처음에 이제 마타리를 만났을 때 자기의 되게 꿈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그냥 마타리라는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한테 빠져서 얘기하는 노래예요. 마타리한테 또 그려주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마타리가 이런 모습에 아르망에게 빠지죠. 자존감 높이는 노래구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자,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저기 구름 위 고요한 하늘 신의 존재를 다시 믿게 되는 저 높은 곳 초록빛 바다 노을빛 들판 한 번도 본 적 없는 색들이 춤추는 그곳 세상이 좀 더 선해 보여 바람결 따라 운명을 맡겨 저 높은 곳에선 보려 한
산다면 꿈꾸던 세상을 봐. 내겐 그런 곳이죠, 저 높은 곳. 두 개의 날개 이끄는 대로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상쾌한 바람. 내 발 밑에서 지구가 돌아 수평선과 술래잡기 하다 하루가 다가 세상이 좀 더 새로워져 더 진실하고 공평해 보여. 저 높은 곳에서 마음을 열면 삶의 진리도 열려. 내겐 그런 곳이죠, 저 높은 곳. 투명한 안개 포근한 달빛 손에 닿을 듯 가까운 별빛 터질 듯 뛰는 심장의 울림 바로 그곳 저 높은 곳. 포근한 안개 투명한 달빛 손에 닿을 듯 가까운 별빛 터질 듯 뛰는 심장의 울림 바로 그곳 저 높은 곳. 저 바람 속에 가만히 누워 저 높은 곳에서 보려 한다면 꿈꾸던 세상을 봐. 내겐 그런 곳이죠, 저기 이 모든 걸 보게 해준 저 높은 곳. 아니 뭐 잘생겼는데 노래도 잘하고 예. 기분 좋겠어요. 와, 이 4144님 첫 음절 시작하자마자부터 첫 소름이 쫙 돋는다고. 네. 최진서 씨는 홍 아르망 버전도 좀 듣고 싶대요. 저요? 저 뭐 있을까요? 어느 거 할까요? 이거. 뭐요? 방금 저 높은 거. 아, 버그네 뭐 어디요? 저 높은 곳. 빰! 야! 역시 뭐 노래는 뭐 우리 홍기야 뭐. 아예 아닙니다. 자, 9394님께서 넘버들 다시 들으니 또 새롭네요. 아르망과 라두 대령 마타리가 사다리골 무대에서 색깔로 서로 표현하면서 노래하는 부분도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거 스폰데 그죠? 이제 어디로 돈 많이 들인 장치예요. 어 그렇구나. 네. 이게 어떤 무대죠? 누가 설명해줘. 이제 어디로라는 곡 얘기하는 일막 엔딩. 일막 엔딩이죠. 그게 이제 마타하리와 아르망과 라두 세 명이 나와서 각자 자기 생각을 이렇게 부르는. 근데 그 삼각관계를 삼각형으로 무대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LED를 쓰면서 굉장히 현대적인 장면인데 이제 자기만의 상상에 빠져들어서 각자를 서로 엇갈리게 보고 부르는 장면인데 굉장히 그 상황을 잘 표현해주는 장면이고 임팩트가 정말 센. 맞습니다. 그게 일막 엔딩이. 그거 딱 끝나면 네 인터미션이 시작되는. 그렇죠. 타다닥 빵. 환경 여러분, 20 지금부터 20분 동안 예, 화장실 줄 서고요. 그렇죠. 예. 자, 6306님께서 윤소군 얼굴이 빛나네요. 소군 군 생활할 때 어디서 본 잘생긴 총각이 복무하러 왔네 했다가 윤소 배우인 거 알아봤답니다. 군 생활도 너무 잘해서 표창장도. 저는 이게 잘못 읽을 뻔했어요. 군대 시키기 제대 시키기 아까웠습니다. 그 정도로 그걸 뭘로 봤어요? 제가 제대 시키기 잘못 봤어. 제주신경 이렇게. 네, 제가 군 생활도 잘했구나 또. 군대를 현역으로 간 건 아니고 공익이었는데요. 다들 아실 텐데 남산 1호 터널 요금소에 있었거든요. 네. 아~ 거기 징수원 분들이 징수를 해오시면 거기 위에 사무실이 길게 있어요. 예. 거기가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이라 제가 거기 배치 받아서 복무를 했었는데 아마 거기 직원분이 아마 문자를 보내주신. 여기 사진도 있어요. 인증샷. 어머. 저분이 보내신 건데. 그렇죠, 그렇죠. 저분이 보내신 거예요. 대리님이라고. 어떻게 선물 드려요? 줘요.
대리님한테 선물 주세요. 소호 씨가. 아 네. 뽑아버려요. 네. 최고의 선물이 인덕션인가요? 더 좋은 것도 있어요. 백화점 상품권도 있고 예. 치킨도 있고. 잘 뽑아야 됩니다. 무선 청소기. 와! 아니 이 사람들 잘 뽑네. 대박이다. 야 우리는 왜 이쑤시개를 뽑았니? 저희 전 똥꼬도 뽑아. 무선 청소기 여기 있습니다. 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자 성식 씨 요거 문자 하나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부드럽게. 032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부드럽게. 네. 민철 오빠랑 라만차 같이 했던 스텝이에요. 여성분인 것 같은데 여성분 버전으로. 민철 오빠랑 이렇게. 민철 오빠랑 라만차 같이 했던 스텝이에요. 2012년도였나? 겨울 연말이었는데 공연하러 오시다가 차 미끄러져서 차 버리고 간신히 공연하러 오신 게 기억나네요. 오. 호흡 한번 힘겹게 안 하시고 엄청 멋있었어요. 크크. 진짜 어렵게 생기셨는데? 뭐? 진짜 어렵게 생긴 거 어렵게 생기신 거예요? 야 이건 또 처음 들어본 말. 진짜 어렵게 생기셨는데 그러니까 쉽게 생긴 사람도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렵게 생기셨는데 엄청 잘 챙겨주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오해 마세요. 민철 오빠 파이팅! 파이팅! 와, 감사합니다. 어렵게 생기셨구나. 아니 근데 진짜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아 정말 너무너무 포근하신 분입니다. 진짜로. 누가요? 네, 감사합니다. 아, 민철이 형이. 너무 무서워서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아니죠. 정말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너무 포근하고 너무 착하고 너무 좋아요. 그렇다면서요? 네. 아니 제 동기가 있거든요. 사성웅이라고. 네. 그 친구가 성우예요. 성우. 네. 성우인데 오늘 여기 온다고 우리 민철 씨가 오는데 잘해주라고. 너무 좋은 동생이라고. 맞아.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 민철 형님은 뮤지컬 그룹 중에 그 사모임이 하나 있는데. 네, 있어요? 그게 약간 뭐냐면 색동클럽이라고 해서 섹시 동안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멤버가 어떻게 되시죠? 아, 저 뮤지컬 배우들 중에 색동클이라고 어마어마한 모임인데. 최민철 씨랑 느낌 비슷한 제 아는 동생 알아요. 누구요? 이 아마 여기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양준모. 아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동생인데. 네. 아닐 수가 없죠. 양준모. 양준모, 뭐 문종원, 최수영, 또 조순창, 김대종. 최근에 강태열도 객원으로 왔다가 정식 단원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뮤지컬계에서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일단 섹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왜? 그리고 이제. 사실 20년 동안 같은 얼굴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섹시 동안의 동안이 어린 동이 아니라 가틀 동이에요. 아 가틀 동이야? 몰랐어? 어릴 동이 아니라? 아우 갓 20년 동안 같은 얼굴을 유지한다. 저 거의 옛날 몇 년 전이에요? 2004년 때 사진 같은데 20년 전 사진이에요 이거. 네, 근데 같은 얼굴을 유지해야 된다. 맞아요. 근데 이제 와. 이게 또 우리가 나이가 먹다 보니까 거의 저희 멤버들은 고등학교 때 얼굴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저희는 30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와. 오히려 지금이 더 어려 보인다는 소리도 되게 많이 듣는데 오히려. 근데 아까 윤소 미모의 사진 나오고 제 사진 나오는 거는 참 야 이거 힘드네 오늘. 그래도 17년 전 사진이니까요. 방부제네요. 방부제. 방부제죠. 감사합니다. 네. 광고를 듣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네. 광고요. 아유 이홍기 씨 칭찬 문자가 많이 오는데 7287님 오늘 홍기 쇼인가요? 진행력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자주 와요. 아 너무 자주 불러주시면 자주 오겠습니다. 그래요. 자 뮤지컬 마타리 김성식 윤소 최민철 그리고 스페셜 DJ 이홍기 씨까지 오늘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리고. 아 예 이렇게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뮤지컬 마타리 이번에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너무 감동적이란 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컬투쇼 이렇게 멋진 분들과 또 멋진 관객분들 함께해서 너무 기분 좋았고요. 저희 마타알이 8월 15일까지 하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성식 씨도. 네, 앞에서 다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네,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시고 어떤 페어든 상관없으니까요. 저희 마타리에 관심만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 스페셜 DJ 홍기도. 아 저는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저와 민철 형님의 공연이 있는데 순간 현장 티켓도 판매하니까요. 지금 바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봐요. 네. 이런 페어를 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꼭 그렇죠. 가보시고 우리 FT아일랜드의 사랑아리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를 나누도록 하죠. 남은 하루 여러분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최소한 다해서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고생하셨습니다. 더 많이 생각나는 사람 에러